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알려주는 블록체인 시연과 은경입니다. 네, 이 누나를 제가 부산 파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사실 누나가 저한테 처음 문의했던 게 하드웨어 지갑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뭐를 하러 왔죠? 하드웨어 지갑을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드리려고 하려고 왔는데? 준다고 했잖아요. 아, 준다고? 아, 아니요. 네네, 어쨌든 제가 전한 영훈이 같이 칙칙한 얼굴이 나와서 하드웨어 지갑 어떻게 쓰는가 말씀드리고 잠 안 깨는 거보다는 네, 누나랑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 누나도 하드웨어 지갑을 실제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하드웨어 지갑을 썼을 때 쉬운가 힘든가? 나중에 8월 되면 막 사람들 지금 하드웨어 지갑 저장하려고 그래가지고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기회를 잡았죠. 저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다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레저, 트레저, 이제 깊이 크립토 스틸이라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시켜봤는데 알트코인 붐이 있으면서 다 털렸대요. 응, 맞아. 그거 한 달 전부터 사람들 다 주문해가지고 두 개는 기본씩 그렇게 해서 막 하나는 뻥 날 수 있으니까. 누나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종이 지갑 알려드려서. 맞아요. 저는 이거 못 구해가지고 그냥 종이 지갑 알려고 했었어요. 시은 씨가 그때 비트코인 들어가 봤더니 그 설명이 되게 잘 되더라고 종이 지갑.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죠. 완전 새 거거든요. 그냥 뭐 따로 여기 든 게 없어요. 따로 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바로 해볼게요. 이제 킵키를 이렇게 사면요. 이 박스가 있고 박스에서 설명서는 따로 없고요. keepkey.com get started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저희가 벌써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KeepKey USB 케이블, 컴퓨터, 크롬, 리커버리 카드. 리커버리 카드는 여기에 이렇게. 이건 X에서는 안 되고 크롬에서만 되는 거예요? X에서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X 안 쓰잖아요. 윈도우 신원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크롬은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펜이 필요하다. 아, 이거 적을 게 있어요? 네, 적을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KeepKey 클라이언트 어플을 크롬 웹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라고 하네요. 까지 것 다운 받으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크롬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누나가 약간 저도 약간 기대를 하는 게 누나가 뭐 기계랑은 별로 친하지 않다고. 완전 그냥 맞죠? 대문 망가진 스타일.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서. 그리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use the USB 케이블, 그러니까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KeepKey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난 뒤에 KeepKey 클라이언트 어플을 여세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없어 이 부분이 없었죠. 지금 가까이서 보여드리죠.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이제 되었습니다. 신기하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러고 난 뒤에 KeepKey 클라이언트 어플을 여세요. 오케이, KeepKey 클라이언트 어플을 열겠습니다. 열렸어요. KeepKey 어플을 열었으면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초기화를 시킬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초기화를 시키면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든 이 암호화폐는 비밀키를 기반으로 공개키가 만들어지거든요. 같은 비밀키를 가지고는 무한정의 공개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밀키랑 공개키 차이 아시죠? 제가 종이지갑에서 그 QR코드 두 개가 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퍼블릭키, 그 공개키는 내 그냥 계좌 주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프라이버트 키가 필요하고 그게 사실 내가 가장 보관해야 되는 거. 제일 처음에 보관해야.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하면 얘네가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눌러보고요. 라벨 테스트 키 이렇게 하죠. 추서 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KeepKey에서 핀을 보여줘요. 이제 KeepKey를 사용해서 누나가 핀을 정하시면 돼요. 이건 리셋은 안 돼요? 리셋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니까는 이 번호랑 맞춰가지고 이 끝인가? 4개?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더 추가할 수 있네. 근데 일단 네 자리로 그냥 편하게. 한 번 더. 근데 한 번 더 할 때는 번호가 바뀌었어요. 번호가 바뀌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킵키에서 이제 리커버리 센텐스라고 여기에 보시면 리커버리 센텐스라고 킵키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12개의 단어가 이렇게 쭉 뜨는데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치겠죠. 쳐서 보관을 하겠죠. 보관을 하면 그대로 이제 네, 이거는 잭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 따로 적을게요. 아, 이걸 다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12가지를? 네, 다 적어야 돼요. 나중에 핀 누르고 이 센텐스까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센텐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누나 아까 말해요. 이거 사람들이 레저 그런 거 두 개를 산다고 하나가 뻑가기 때문에 대비해서 근데 이게 뻑가도 이것 때문에 다시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해되셨나요? 어디서요? 이거 웹사이트에서, 백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12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걸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초록색 버튼 눌러주세요. 이건 뭐죠? 네. 됐죠. 네, 그럼 로딩 어카운트 하는 거. 계좌와 밸런스가 로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단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한번 옵션이나 그런 거 한번 보죠.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이거 눌러보면 뭐 세팅.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홀로 거래소에서 보낼 때 수수료가 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보낼 때 수수료가 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소에서 보낼 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비트 보내면 0.05비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수수료는 빠져요. 수수료 빠져요? 네네 당연히 빠져요.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야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거래소보다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수수료를 조정을 할 수 있죠. 거래소는 많은 경우 거래소 밖으로 빠질 때 한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두 가지 옵션. 뭐 0.15, 0.5 뭐 엄청 빠르거나 일반적으로 빼거나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느리고 진짜 빠르고 이 사이에 다 세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세팅을 해요 수수료를? 네. 그냥 채굴자들은 수수료 보고 자기가 뽑고 싶은 거 뽑아서 블록을 쓰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거 있을 수 있는데 키피가 멀티 커런시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커런시 그 화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알트코인도? 네, 알트코인도 몇 개 들어가요. 그럼 여기를 해보면 그럼 뭐 레벨 바꾸고 키피 바꾸고 와이프 디바이스 이거 하면 이게 그냥 초기화가 되버려요. 여기 안에 커런시가 있어도? 아, 그게 블록체인 상에서는 존재를 하겠죠. 그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쓰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블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그러니까 한 블록이 있고 내가 트랜잭션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내 비밀키로 서명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뭐 QR코드 아시잖아요. QR코드는 아니면 그 내 비밀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내가 컴퓨터에 써도 되고 핸드폰으로 써도 되고 어떻게든지 쓰면 이게 복제가 돼가지고 데이터는 복제가 되니까 서명이 되는데 하드웨어 지갑은 다른 게 이 안에만 비밀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만 이걸로 서명을 해요. 이 디바이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초기화하면? 그러니까 초기화 같은 걸 했을 때 서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럼 날라가요? 아 돈이 날라간다는 게 블록체인 상에 있는 건 날라갈 수 없는데 그럼... 그 돈을 쓸 방법이 되는 거죠. 내가 못 쓴 거죠. 그렇지만 뭐 이런 리커버리 센텐스를 사용해서 아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을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옵션들이 있고요. 뭐 그리고 이거를 하면 다시 뭐 새로 온 거 비트코인 받는 거 트랜잭션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애드 어카운트를 해서 근데 샌드 비트코인이랑 트랜잭션은 뭐야? 아 샌드 비트코인은 제가 밖으로 보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받고 보냈던 트랜잭션 같은 보는 거. 네, 그래서 킵키가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니까 이게 멀티커런시 지갑이니까 멀티커런시 한번 추가해볼까요? 네. 네네. 애드 어카운트에서 누나 못 써요. 보세요. 이게 지금 킵키가 지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대시. 저는 쓰시는 거 있어요. 저 도지코인 말고 다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이더리움 쓰겠습니다. 이더리움하고 이카운트 이름은 뭐 테스트 이렇게 하고 애드 어카운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같은 키는 아닌데 최소한 이 지갑으로 이제 서명을 이제 두 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이면 메인 어카운트가 같은 나오고. 키는 아닌데 서명을 두 개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소나 이런 거는 달라요. 이 두 개가 네. 이 두 개가 각각 주소는 다른데 그렇지만 서명을 하는 디바이스는 어쨌든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메인 어카운트도 재밌는 게 이게 비트코인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또 비트코인 추가할 수 있을걸요? 아... 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어카운트는 그 전에 어카운트가 트랜잭션이 없을 때 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까 비트코인 뭐 주소에 1비트를 넣어놔야 다른 걸 만들 네 조금이라도 트랜잭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메인 어카운트 이거 버튼 통장 나누기 같은 거 아 네네네 어 좋네요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트랜잭션 어카운트 01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서 어떻게 가지 지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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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업데이트 어카운트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여서 실시간으로 하니까요. 어 박경님 안녕하세요. 네 어카운트님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 없는데? 어 껐다 켜보죠. 껐다 켜는 게 제가 이게 네 저는 이걸 모든 기계는 껐다 켜면 되죠. 맞아요. 껐다 켜면 껐다 켜면 돼야 돼요. 아 되네. 어 되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더리움을 한번 보내보죠. 네. 보내보고 이거를 다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럼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보낸 동안은 그냥 뭐 이런 저런 소리 하겠습니다. 잭스 지갑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로 돌려놓고 이런 지갑이에요. 그냥 웹 지갑. 제 잭스 주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질리실 것 같아요. 이건 제 가난한 제 계좌입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거 안 보내보셨다면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뭐 이더리움 이렇게 있어요. 뭐 19 네. 이더리움 리시브 이더리움을 하잖아요. 클릭을 네. 하면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개키예요. 내 아, 계좌 주소, 내 주소. 이거를 복사를 하고 복사했죠. 난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마운트 한 2도 보내지. 그 여기서 어떤 이렇게 하면 가스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블록체인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보내고 그냥 노가리 까는 걸로 나중에 편집할 때는 다 편집할 수 있으니까 어, 맞다. 맞다 트랜잭션 한번 볼까요? 보는 거다 뭐 어드레스 이렇게 뜨고 네트워크 피는 뭐 아직 얼마 가스가 얼마나 나왔나 디테일 보면 이거 다 아시죠? 이더 스캔 들어가서 보는 거 네. 그럼 이렇게 블록 컨퍼메이션 여기 떴네. 3개 떴네. 1분 전에 왔다. 네. 이렇게 일단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내는 거? 네, 보내는 거를 해보려고 사실 이게 보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로 그럼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샌드 이더리움으로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어디에 보낼 거냐? 그러면 이 주소를 뺏겨가지고 하고 어마운트는 2로 하는데 근데 2로 했을 때 이게 튕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수수료 보내? 네 완전 전체를 다 못 보냈는데 뭐 어떻게든지 맞죠. 이렇게 충분하지 않나 이러면 한 1.9 아 이제 저만큼 되니까 9999 이만큼 하면 되겠네. 8 999 8이 아니라 6 아니에요? 5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 소중하니까 538 528인가? 아 제가 연산이 느려가지고 샌드를 일단 눌러볼게요. 근데 이더 빨리 오네요. ICO 때 아니면 그렇죠. 그게 포인트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보낸다고 했을 때 핀을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러면 여기 화면에 이제 또다시 조심하세요. 네 여기 또다시 화면에 핀을 입력하라고 넣어서 누나가 이거 아까 설정하신 핀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4번 1, 2, 3, 4, 5, 6, 7, 8, 9 이게 아니고 스크램블돼서 섞여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네 그러면 키피 상에서 이렇게 트랜잭션 디테일이 이렇게 뜹니다.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버튼도 이제 누르세요. 아 눌러주세요. 이거 네, 버튼 보내라. 네. 뭐 어떻어요? 네. Do you want to send? 그러니까 뭐 이더를 지갑에서 보내고 싶냐? 이거는 뭐 얼마 가스를 얼마를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여기 꾹 눌러주시고 오. 그러면 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보내졌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그럼 기다려보죠. 이제 여기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네요. 쉽잖아요. 이게 종이지갑보다 훨씬 쉽거든요. 아직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거 걱정이 안 되는 게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를 뚫고 여기를 해킹을 못해요. USB 같은 경우 꽂아뒀으면 네. USB는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USB가 그냥 드라이브로 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드라이브로는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와서 해킹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갑도 하드포크 나면 그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거 다 받는 지갑이에요? 하드포크가 예를 들어서 나면 그 지갑 제공해주는 사람들 결정을 하겠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코인 스플리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둘 다 띄울 것인가 안 띄울 것인가 그런 거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반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아직 모르네. 만약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드포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기들이 발표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들었어. 어 진짜요? 아싸. 우와 진짜 빨리 들었다. 네. 이더는 참 좋습니다. 아 ICO가 이상하구나. 네네 맞아. 아 누나 그 처음 그때 처음 보는 ICO 때. 그렇죠. 마이더 원래서 처음 보네 맞죠. 아 아니면 이더 자체를 뭐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내봤지. 비싸면 스폴러로 보냈을 때는 10분만 봤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네 원래 이게 정답입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보여줍니다. 블록체인의 시은과 민경입니다. 바이.